time I see you with another man. You always say he's just a friend that I can take. But this heart of mine is breaking. It's hard enough to face it. 안녕하세요, 루치나예요. 오늘도 오랜만에 외출할 때 찍었던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날 메이크업이 너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예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메이크업입니다. 특히 눈화장 펄감이 화려한 듯 은은한 우주가 생각나서 핑크빛 은하수 메이크업이라고 지어봤어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란 자차 선크림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핑크펄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코와 볼 중심으로 꼼꼼히 발라줍니다. 요새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수분 프라이머 베이스를 얼굴 전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요즘 계절에 딱 맞는 촉촉하지만 유분기를 잡아주는 베이스예요. 다음으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얼굴 전체에 얇고 고르게 발라준 뒤 퍼프 밑부분에 픽서를 살짝 뿌려준 후 사용해줄게요. 요렇게 하면 훨씬 밀착력 있게 베이스를 펴바를 수 있답니다.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해서 얼굴 중앙에 한 번 더 펴발라 줄게요. 살짝 더 커버력 있게 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퍼프에 뿌려줬던 메이크업 픽서를 얼굴 전체에 한 번 더 뿌려주어 마무리해줍니다. 유분기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커버력도 살짝 있는 요새 제가 수정 화장용으로 잘 들고 다니는 밀착 팩트를 사용해 줄게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 주었어요. 요날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먼저 얼굴 안쪽 부위에 아이홀부터 코, 코 아래, 입술 아랫부분에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마지막으로 턱 안쪽을 시작으로 눈썹 뼈와 턱 끝까지 얼굴 외곽을 컨투어링 해줍니다. 그럼 베이스 끝! 다음으로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모와 헤어 컬러 톤을 맞춰줄게요. 이제 눈화장을 시작해 볼 건데요. 두 개 팔레트 중 홀리카 신상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지금 계절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애프터 선셋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톤 다운된 핑크 브라운 컬러의 미드나잇 선 컬러로 쌍꺼풀 라인까지 조금 더 붉은 음영을 줍니다. 이제 말린 장미 컬러에 이브닝 선 컬러를 사용해서 눈 뒷부분을 막아주듯 V자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경계진 부분은 블렌딩 브러쉬로 살살 풀어줄게요. 붉은 음영이 낭낭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글리터리한 인디핑크 컬러의 선키스트 컬러를 눈두덩이 중앙에 손으로 펴발라줄게요. 눈 앞머리에는 쉬머한 화이트 컬러 섀도우를 발라주어 튀어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위아래를 꼼꼼하게 컬링 시켜줄게요. 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로 눈 점막과 자연스럽게 그려진 아이라인을 연출해줍니다. 꼬리 한쪽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따 붓펜 라이너로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매트한 브라운 컬러 스타나잇 컬러를 이용해서 방금 그려준 라인에 맞춰 눈 뒷부분과 앞부분에 조금 더 입체적인 음영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보랏빛 펄감이 매력적인 인디핑크 컬러의 섀도우로 눈두덩이 중앙에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정말 오묘하니 너무 예뻐요. 오늘은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사용해 줄게요. 역시 눈꼬리로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의 속눈썹입니다. 속눈썹 풀이 마르는 동안 다른 메이크업 먼저 해줄게요. 요 블러셔 너무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베네피트 단델리온을 이용해서 옆 광대에 은은하게 발색해줍니다. 이제 핑크빔을 뿜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줄게요. T존과 C존에 발라주어 블러셔와 함께 은은하게 블렌딩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속눈썹 풀이 어느 정도 말랐겠죠?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속눈썹 뿌리 부분에 발라 아까 붙여준 인조 속눈썹과 합쳐지도록 해줄게요. 언더에도 꼼꼼히 발라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이 하나가 되도록 찝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풀과 투명한 라인이 비추는 곳을 잘 메꿔줍니다. 아이라인도 잘 정리해줄게요. 그럼 정말 눈화장도 끝! 오늘 립은 최대한 내추럴하게 표현해주려고 해요. 톤 다운된 핑크 베이지 컬러를 먼저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촉촉하게 발리는 틴트를 입술 중앙에 발라 촉촉한 핑크빛 MLBB 립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은은한 핑크빛 은하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핑크빛 낭낭한 섀도우와 반짝반짝 영롱함이 느껴지는 연보랏빛 글리터가 포인트인 메이크업이었어요. 눈이 블링블링해서 그런지 셀카도 요날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섀도우 팔레트 조합이 너무 예뻐서 앞으로 데일리로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얼른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